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MQU300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따로 있진 않고요. 뭐 기기와 사용 설명서 두 개가 들어올 거고,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기를 잘 보시면 뒷면에 선이 그어진 곳이 있고, 이게 점점점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잘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는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의 위에 스위치를 이 선이 쭉 그어진 곳으로 가게 되면은 연속 촬영, 그리고 점점점이 있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소리가 날 때만 녹음이 되는 음성 인식 녹음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요거를 일단은 선이 쭉 그어진 곳으로 돌린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녹음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QU300 사용 방법, 바른 정보 통신 협찬. 자, 이 소리가 얼마나 잘 녹음되는지, 제가 컴퓨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기 자체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컴퓨터로 옮기셔서 파일을 들어주셔야 되고, 자, 녹음이 끝났으면 다시 돌렸던 스위치를 가운데로만 돌려주시면, 촬영이 종료되면서, 네,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이 뚜껑을 열면 USB 케이블이 나옵니다. 요거를 컴퓨터에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별도로 다운받으실 필요 없이 바로 이 녹음을 들을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고요. 요거는 스캔 없이 계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화면이 뜰 때는요. 네, 그 다음에 파일을 열어 폴더 보기 클릭. 그러시면 요 보이스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보이스라는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방금 녹음하신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예, 방금 녹음한 거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녹음기를 테스트한 겁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기 자체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네, 볼륨은 뭐 수시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녹음기가 저렴하지만 그 음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명하게 녹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리를 다 들으셨으면은 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뭐 파일을 삭제를 해주셔도 되고, 뭐 컴퓨터에 보관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뭐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바른정보통신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MQ300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